조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어금이다 처다. 닥치거라. 분명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놈은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네.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 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악기 이름으로 할 것이다. 이행시로 어찌 안 웃기시단 말이오? 아, 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웃겼는데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 모르겠다. 나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그러죠? 자, 첫 번째 너부터 해볼 것이다. 네. 너의 시제는 드럼이다. 드럼? 럼. 준비됐느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다. 드르륵. 인생이 너무 힘들다. 럼친다. 아, 럼칠 뻔했다 이거. 아, 너무 애매한데요. 아쟁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쟁. 아, 하나가 아쟁. 더 있었어. 네, 아쟁 다시 한번. 아쟁. 네, 좋다. 이 진귀한 고려 청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쟁그랑. 어우, 깨졌다. 기자가 웃긴잖아. 쳐라. 오케이. 아니, 맞았는데도 저리 좋아한다. 자, 가운데 너의 차례다. 예. 너는 큰 북으로 해보거라. 큰 북. 네. 자, 큰 소리 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붙자. 부끄러워. 이자도 웃긴자다 쳐라. 나 맨살에 맞았어. 지금 팔에는 뭘 쓴 것이냐 이게? 문신. 자, 너의 차례다. 네. 너는 대금으로 해보거라. 저는 중국집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집 버전. 네. 좋다. 대교 반점입니다. 금방 출발했어요. 이자를 쳐라! 어유, 감사합니다. 소고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고? 네. 좋다. 소림각입니다. 고 출발해요. 계속 쳐라! 어유! 장구로 한번 해요. 장구. 아주 신이 났구나, 니가. 장구. 좋다. 장동각입니다. 구루 찾으러 왔어요. 계속 쳐라! 이자도 웃기고. 대체 주동자는 누구란 말이오? 전하, 주동자는 저작거리에서 상황극으로 웃음을 줬다. 상황극? 네. 좋다. 지금 당장 상황극을 해보거라. 단!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웃을 시에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 상황은 두 노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유, 신발 벗어. 인사.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상황은 두 할아버지가 비행기 처음 탄 상황입니다. 이자들을 쳐라! 아유. 이어서 다음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요. 그러다가 인생 한 방에 후가! 아이, 험한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상황은 두 할아버지가 결혼 앞둔 커플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생각사려! 경험담이요. 뭔 소리야?